정확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을 하심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자기 양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버둥 쳐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처럼 오히려 지금 아, 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타락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고민에 빠진 남쪽이 더 맞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면서 양심을 실천해온 사람들, 나는 율법학자야 뭐야 이런 권위의식에 안 빠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가난한 상태입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히 참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이를 열매, 열매가 다 익었네 하는 게 진짜로 다 익었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들이겠네 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의 노력으로 이나마 지금 수확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도와주고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전함으로써 또 익어갈 존재들이 나오겠죠. 그런 존재는 재림 때 또 와서 수확하겠다는. 이중에 수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 얘기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중에 수확이라고 해서 재림 때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또 그대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확해 줄 것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르면 살아서 그대로 죽음을 극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은 거기까지 얘기 못 해줬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소식을 통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법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림 기다릴 거 아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로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늘었고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꽉 찰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 살았을 때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 얘기 듣고 천국에 이제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야.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미 그 당시의 추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추수였던 거예요. 그때 한번 추수하고 재림 때 추수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재림 때 또 추수해 줄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약속대로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천국에 침략하던 자들이 점점 차고 넘쳐 가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해서 빨리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사셔야 된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따가지고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추수꾼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의 날은 없다 이 강의에 올려놓고 또 심판의 날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막 유대인이 상상하는 심판의 날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추수를 도와줄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도와주마고 한 거니까 도와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부터 추수꾼으로 거듭나야죠. 이미 품삯을 받은 추수꾼의 경지에 우리도 가야지 언제까지 그 추수꾼의 수확 대상이 돼서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미리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스스로 추수꾼으로 거듭나서 제 주장은 그겁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추수꾼이 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이가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